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직접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여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조사했다고 엄호했고 야당은 비공개 조사와 청문회 전에 조사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보여주기식 쇼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필요하면 법률 대리인 측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가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받았다고 엄호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이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앞두고 소환쇼를 연출한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수년간 소환조사 받지 않더니 법사위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앞두고 마음대로 소환쇼를 연출한 겁니다. 오는 26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청원 2차 청문회에서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불출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 공방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